안녕하세요.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꽃샘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샘플을 만들어 봤고요. 이 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가운데 꽃을 부분을 보면은 저는 베이지 색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이지 색상이 별로이신 분들은 뭐 노란색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베이지랑 흰색이랑 좀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꽃은 1단, 2단에 이어서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꽃잎 가운데 크로바실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는데 이것은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자리에 부채꼴 모양으로 레이스 무늬를 만들어줘 봤고요. 수세미 뒷부분 같은 경우는 호빵 수세미처럼 만들기는 했는데 호빵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렇게 안 만들어졌고 울퉁불퉁하게 좀 마무리를 해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 역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세미에 총 들어간 색상은 하나, 둘, 그리고 크로바실 3개, 그리고 몸 바탕이랑 뒷부분에서 총 4가지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세미 사이즈는 지름이 13cm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준비물은 저는 일반 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바늘 5호를 사용할 거고요. 이 수세미 실로 수세미를 트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꽃 가운데 중심을 만들어줄 색상으로 연한 노란색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이렇게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제는 이 원 안에 한길 긴뜨기 1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12개 만들도록 하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고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생기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가지고 짧은 띠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한길 긴띠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띠기 하나를 만들었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은 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한길긴뜨기 6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길긴뜨기 1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6개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한길긴뜨기 12개를 다 만드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 가지고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저는 기둥코 사슬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작업 조금 다릅니다. 그럼 빼뜨기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해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얘는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 작업하기 위해서 하얀색 실 준비를 했고요. 이 하얀색 실로는 여기 꽃잎들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고, 이 12개 한길긴뜨기 안에서 총 6개의 꽃잎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바늘을 코에 쑥 넣으시고, 실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하얀 실을 편물에 연결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같은 코 안에 한길긴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지금 빼뜨기 한그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둘,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 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네 개를 만드셨으면은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가지고 빼뜨기로 이 꽃잎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드셨으면은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로 옆에 코는 스킵하시고 다음 코로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네 개. 자,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4개를 다 만드셨으면 내려가는 사슬 하나, 2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로 이 꽃잎은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다음 코로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개 만드셨으며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시고 같은 자리에 빼뜨기로 꽃잎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꽃잎들을 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3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3개를 만드시면 되고요. 하나는 스킵하시고 다음 코에 빼뜨기를 이동하셔서 꽃잎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꽃잎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슬 하나까지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꽃잎 만들었던 첫 코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그냥 쑥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주시고 실을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세이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꽃잎과 꽃잎 사이에 사슬 3개를 이용해서 네, 사슬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총 6개의 사슬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첫 번째 꽃잎 가운데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코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오셔서 짧은 뜨기로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꽃잎 가운데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코에 걸어서 바늘을 뒤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짧은 뜨기로 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다시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꽃잎 가운데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코에 걸어서 바늘을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개로 또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꽃잎 뒤에 이렇게 사슬 줄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 뒷부분에 사슬 3개로 6개 줄을 다 만드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짧은뜨기 해준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뒷부분에 6개 줄을 만드는 작업은 다 했고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 줄로 빼뜨기로 이동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줄 안에 코드를 넣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두 개를 만드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 한번 두 번을 감으셔서 같은 줄에서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실두번 감으셨으면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셔서 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두길 긴뜨기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 1번, 2번, 3번을 감으셔서 세길 긴뜨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실 3번을 감으셨으면은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시고 두 줄을 빼주시고 또 다시 두 줄을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두 줄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세길 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두 개로 피코를 만드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 1번, 2번, 3번을 감으시고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다시 두 줄을 빼주시고 다시 또두줄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또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세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길 긴뜨기 만드셨으면은 바늘에 실두 번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두 줄, 두 줄, 두 줄을 빼셔가지고 두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 한번 감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길 긴뜨기가 다 만드셨으면은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드셔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 꽃잎은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두번 감으시고 두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세 번을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또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셔가지고 세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셔서 네,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코까지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 1번, 2번, 3번을 감으시고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두줄또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주셔서 또세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 실두번 감으셔서 두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까지 딱
다 만드셨으면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드시고 그대로 같은 줄 안에 바늘 넣고 실까지 오셔서 빼뜨기로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각줄 안에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동하실 때는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 줄 안에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또 편물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고, 우리 여기 처음 줄 뒤에서 바늘을 그냥 앞으로 쑥 넣으시고,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서 뒤로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 만드는 작업은 다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꽃잎 뒤에서 다시 사슬을 이용한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꽃잎에서 하나, 꽃잎과 꽃잎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디에서 만들 거냐면은, 우리에게 앞부분 꽃잎을 보면은 사슬하고 한길 긴뜨기가 있고 이렇게 두길 긴뜨기가 있습니다. 한길 긴뜨기하고 두길 긴뜨기 사이에서 내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지금 막 설명드린 것처럼 한길 긴뜨기하고 두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걸어서 바늘을 뒤로 가져가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꽃잎 끝부분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두길 긴뜨기하고 한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으시고 다시 고리에 걸어서 바늘 가져가신 다음에 실까지 오시고 짧은뜨기로 이 줄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옆에 꽃잎으로 이동을 하시되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하고 두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로 네, 이 줄은 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꽃잎 끝부분에 한길 긴뜨기하고 두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넣으시고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사슬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고리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짧은뜨기로 얘는 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줄들 계속해서 만드셔서 총 12개의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4개로 꽃잎 뒷부분에 12개의 줄을 다 만드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처음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하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 잡아당기셔서 타이트하게 한번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꽃잎이 그냥 난리가 났죠? 쭈글쭈글쭈글쭈글하니.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루 그린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준 다음에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뭘할 거냐면은 우리 사슬 4개로 꽃잎 뒷부분에 12개 줄들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각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줄에서 하셔도 되겠고, 정하신 줄이 있으면 바늘 넣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한길 긴뜨기 세 개를 같은 줄 안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총 한길긴뜨기 네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네 개. 마찬가지로 한줄 안에 한길긴뜨기 4개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옆에 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줄 안에 한길긴뜨기 4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줄 안에 한길긴뜨기 4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의 실은 다 썼기 때문에 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빼주시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실은 다시 뒤로 가져오셔서 뒤에 실을 살짝 이렇게 앞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들어 올리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다시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실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얘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크로바실을 준비를 했는데, 이 크로바실로는 우리 여기 두 번째 꽃잎 가운데 포인트를 주는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편물을 다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우리 두 번째 꽃잎 가운데, 그러니까 새길 긴뜨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새길 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새길긴뜨기 사이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시고 고리에 걸어서 다시 바늘을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실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꽃잎으로 또 이동하셔서 새길긴뜨기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고리에 걸어서 바늘을 뒤로 가지고 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셔서 짧은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각 꽃잎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꽃잎마다 포인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다 하시고 마지막 사슬 4개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한번 묶어주시고 이 실은 그냥 바늘에 걸어서
안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앞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도 마무리가 됐고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물을 다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작업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평단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여기 사슬 줄 만들어 놓은 각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씩을 넣어주는 작업을 했는데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 한길 긴뜨기 4개의 첫 코에는 한길 긴뜨기 2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코늘림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한길 긴뜨기 각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꽃잎과 꽃잎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 한길 긴뜨기 4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한길 긴뜨기 첫 코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 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를 만드셔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각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옆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셔가지고 코늘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꽃잎 가져오셔서 여기서 같이 꽃잎 묶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두 개의 사슬로 피코 만들어 놓은 코가 있는데 그 안에 그냥 바늘을 쑥 넣으시고 다음 뒤에 코에도 같이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한길 긴뜨기로 이 꽃잎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네 개의 코에 한길 긴뜨기 첫 코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셔서 코늘림 해주시고 나머지 세 개의 코에 각각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셨으면은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꽃잎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두 개의 사슬로 만들어 놓은 피코 코 안에 바늘 넣고 그리고 다시 뒤에 코에 바늘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뒤에는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옆에 코로 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한 줄 건너서 꽃잎을 묶어주시면 되는데 꽃잎을 묶어주시는 코는 어디냐면은 우리 여기 첫 코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서 코늘림을 해주고 나머지 세 개의 코에는 각각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는데 이 가운데 코, 그러니까 두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코에서 꽃잎을 묶어주시는 작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계속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쭉 떠주시면 되고,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세이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같은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 하나, 두 개의 코는 스킵을 하시고 이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개. 자꾸 배에서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8개를 해주셨으면은 하나, 둘, 그러니까 바로 옆에 코와 옆에 코는 스킵을 하시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하나, 두 개는 스킵하시고 그 다음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네 개, 한길긴뜨기 다섯, 한길긴뜨기 여섯, 한길긴뜨기 일곱, 한길긴뜨기 여덟.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여덟 개를 또 해주셨으면은 바로 옆에 코 하나, 두 개는 스킵하시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한 바퀴 쭉 떠주시면 되겠고 저도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끝까지 마치고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치셨는지요? 이런 부채꼴 모양이 총 10개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10번째 부채꼴 모양을 만들고 나면은 하나, 두 개의 코가 남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코를 스킵을 하고 빼뜨기를 할 건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짧은뜨기 코 머리에서 빼뜨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다시 편물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처음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할 건데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편물을 뒤로 돌리시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쑥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잠깐만, 이실 뒤로 가져야겠다.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감아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 하얀 실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은 또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한번 묶어주시면 되고, 다시 마찬가지로 살짝 뒤에 실을 이렇게 들으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빼뜨기를 한번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또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크로바실 다시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편물 뒤에 줄들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8개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코가 있는데 이 코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어디에다 코를 걸어서 가지고 나갈 거냐면 하얀 실하고 이 블루 실 사이에 인비트윈 여기 코가 있는데 이 코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할게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블루 색상 코에 바늘을 걸어서
D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C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짧은뜨기로 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삿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옆에 부채꼴 모양으로 다시 이동하시고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블루 색상 코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부채꼴 모양으로 또 이동하시고 마찬가지로 8개 만들어 놓은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블루 색상 실 코에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그리고 다시 옆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동하시고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 다시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짧은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한 바퀴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5개로 10번째 줄까지 다 만드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이 크로바시는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잡아당겨 주시고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은 또 한번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뒷모습은 이렇게 나왔고 또 앞모습은 이런 모습 나왔습니다. 네, 저는 다시 블루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은 이 앞부분의 실하고 동일한 색상입니다. 자,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우리 여기 사슬 5개로 이렇게 10개의 줄을 만들어 놨는데 이 각 줄 안에 한길긴뜨기 5개씩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줄에서 하셔도 되겠고 정하신 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4개 한길긴뜨기를 이 같은 줄 안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처음에 만든 한길긴뜨기 하나하고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를 한 줄 안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옆에 줄로 이동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4개, 한길긴뜨기 5개.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네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네, 이렇게 각 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 넣어주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살짝 오므라드는 게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부분 이렇게 나왔고 뒷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2단은 바로 코 줄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 줄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다시 미완성 한길긴티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늘에 세 줄이 남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으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자,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티기 만들고 나면 다시 바늘에 세 줄이 어울리는데 이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다시 또 옆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러고 나면 또세 줄이 남죠? 그럼 얘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 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또 끝까지 다 떴고요. 여기 마지막 두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두코 주름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도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 주름 해주시면 되고,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다 아시겠지만 세코 주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바로 지금 빼뜨기 한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코에도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미완성 한길긴티기 만들고 나면은 바늘 이렇게 네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을 또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코로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티기 해주셔가지고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바늘에 이렇게 네 줄이 걸리면 다시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코 줄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시 다 뜨고 여기 마지막 두코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두코 떠주고 마무리할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미완성 한길긴티기 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 미완성 또 한길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여기 세코 모아서 떠준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로 얘네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잘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빼주시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마무리 작업 해주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코바늘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코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도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고,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실 가지고 나와주시고, 다음 코에도, 코 바로 옆에 코에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도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쑥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메꿔지거든요. 구멍이. 그런 다음에 바늘을 여기 마지막 코에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렇게 쑥 잡아당겨주셔서 묶어주시면 되고, 이 실 저는 그냥 잘라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숨겨주시려면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또 쌤이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앞부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고 뒷부분 또한 네,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전화도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채널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